내가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나 싶긴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결산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일본에 와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구매했던 제품들을 10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첫 번째 제품으로는 요 휴먼메이드 반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휴먼메이드에서 처음으로 반팔을 샀던 거였어요. 사이즈는 X라지로 구입했던 제품인데, 휴먼메이드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브랜드 특성상 원래도 작게 나오는데 휴먼메이드는 더 작게 나와서 반팔이 3X라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X라지가 어깨 품은 맞는데 기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랑 핏은 정말 이쁜데 기장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커가지고 얘는 10점 만점에 한 8.5점? 다음에 휴먼메이드에서 반팔을 구매하면은 적어도 2X라지를 구입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으로는 유니클로 U에서 구입했던 셔츠인데, 제가 유니클로 U 셔츠를 정말 좋아해요. 가성비도 잘 나오면서 색감이랑 핏이 이쁘기 때문에. 근데 한국보다 일본이 유니클로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세일까지 들어가니까 29,000원에 제가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세일 가격으로 39,000원에 샀으면은 한 8점? 이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29,0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한 8.5점에서 7점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아요. 두께도 얇아가지고 딱 지금 입기에 좋은. 세 번째로는 요 자운드. 제가 세 번째로 구입하게 된 자운드인데, 요거는 너무 빨리 나왔나? 이거는 진짜로 그냥 다른 설명 필요 없이 10점 만점에 만점이에요. 이게 처음에 신발을 받아봤을 때 약간 아 내가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나 싶긴 했는데, 요즘에 신고 다녀보니까 자운드 중에서도 코디하기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신을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자운드 포터 제품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진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실물을 보러 가려고 해요. 실물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10점 만점에 그냥 만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 프레쉬 서비스 스웨 팬츠예요. 이거는 제가 프레쉬 서비스라는 브랜드를 정말 일본에 오기 전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라페이퍼에 디렉터가 한다고 해가지고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다 저렴한 거예요. 요 스웨 팬츠가 14,000엔 정도 했었는데 저는 한 20-30만 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핏이랑 색감이 이뻐가지고 저는 또 요 가상의 운송 회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요 브랜드의 컨셉이 또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것 때문에 더 이뻐 보인다 할까? 그래가지고 요 제품은 10점 만점에 한 9점입니다. 사실 저한테 편한 바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딱 후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제외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제품은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모리의 블리치 데님입니다. 요거는 제가 23FW부터 블리치 데님이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매장에서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의 메루카리라고 중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막 뒤지다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1사이즈로 갔는데 요게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이즈가 어차피 구입을 해도 허리는 크니까 총장 맞춰가지고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1사이즈로 구입을 했더니 한 요정도 총장 나오는데, 이게 높은 신발 신었을 때는 딱 기장이 잡히는데 낮은 신발 신었을 때는 그렇게 이쁜 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낮은 신발 신을 때 입고 싶으시다면은 제 키 기준에서 이 사이즈 정도는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있으니까 전체적인 만족도 하면은 1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 노아 반팔. 요거는 제가 아직 입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피팅룸에서 입어봤던 것만으로 생각을 하자면 요거는 사이즈를 미듐으로 갔거든요. 노아는 이제 일본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미듐으로 가도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반팔을 크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히 핏하게 입는 게 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듐으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핏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은 기장만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뭐 그렇게 해도 프린팅도 깔끔하니 마음에 들고
흰티라서 한 철밖에 못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입어보진 않아서 그때 입어봤던 것만으로 하면은 10점 만점에 한 9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슈프림 후드. 요거는 제가 색감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가지고 구입했던 건데, 요 작은 로고도 적당히 포인트 되면서 귀엽고, 근데 생각보다 제 얼굴 톤이랑 안 맞는 건지 뭔가 그렇게 자주 손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 요즘에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서 그런가? 무튼 근데 옷 자체는 너무 이쁘고 핏도 라지 사이즈로 가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핏이 나가지고, 그리고 약간 바지를 크림 바지나 베이지 같이 약간 좀톤 다운된 뭔가 이런 비슷한 색감의 바지랑 매치했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 뭔가 미국의 하이틴 주인공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1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가방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 가방은 아니에요. 누나가 구매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똑같이 메르칼이라고 중고 제품을 구해다 준 건데, 일단 가격에 정말 메리트가 있었어요. 15,000엔에 구입을 해가지고 요 정도 가격에 포토 백팩이면은 저는 이거는 그냥 10점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한테는 10점 만점에 10점인데 남자한테는 조금 한 9점 정도?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매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 기준 점수에서는 9점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헤이 쇼퍼백인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집에 인테리어 용 플러스 이렇게 자주 입는 옷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려고 구입한 건데, 요거는 생각보다 집 전체 분위기랑 너무 잘 맞고 사이즈도 커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만족스럽더라고요. 맨날 서랍 여는 것보다 저기서 꺼내는 게 편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격은 한 2만 얼마 정도 하는데 한국이 좀더 싸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사면은 집에 인테리어 용겸 활용성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10점 만점에 9.5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놈, 제가 한국에서 보치드락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일본 오면 꼭 앨범을 사리라 해가지고 구입한 놈입니다. 사실 지금 CD 플레이어도 없으니까 그냥 인테리어 용이긴 한데, 만약에 CD 플레이어까지 있었다면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줄수 있겠지만, 그냥 너무 인테리어 용이기 때문에 얘는 9점. 그냥 있으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의자랑 테이블 둘다 이케아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둘다이 우두두한 느낌이 제가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였어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책상은 이렇게 보시면 서랍도 있어요. 되게 작긴 하지만 서랍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수납을 할수 있고 에어팟이나 뭐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서랍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둘다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은 이케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우드가 좀 원래 비싼가? 둘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취할 때 뭔가 좀 어느 정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는 하기 싫다. 그럴 때 이케아 우드 제품들로 인테리어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둘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족스럽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쿄에 와가지고 2월, 3월 구매했던 제품들을 이렇게 저도 정리하는 시간을 뭔가 가져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쇼핑을 좀 하긴 했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요 자원들인데, 요거는 사실 일본에 있을 때산 거지 요거는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거라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SS 시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옷들을 이제부터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